안녕하세요. 설채원 행동학수의사입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의 마지막 7번째 리콜의 기본이 되는 터치, 저는 이름하여 코로 하이파이브 한다 해서 코이파이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이름 부르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 세팅에서 알려드렸듯이 칭찬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름 부르면 잘 올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파이브는 리콜의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터치하면 강아지가 뛰어와서 코로 여기를 터치하는 교육. 이 교육이 가장 기본이고 보호자가 불렀을 때 와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의 기본이기도 해요. 진짜 쉽거든요. 이거 못하는 애들은 못 봤어요.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은 자주 해야 되니까 조그만 트릿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만든 이 교육용 트릿, 바로 트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셔야 되고요. 자르기 귀찮아요. 그럼 그냥 바로 트릿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조그만 바로 트릿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먹을 줘요. 그리고 주먹을 보여주면서 터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언제 제가 칭찬 단어 옳지를 얘기하는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보세요. 촉! 터치! 옳지! 촉! 터치! 옳지! 코가 손에 닿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하고 손을 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른손 왼손 바꿔가면서 촉! 터치! 옳지! 터치! 옳지! 어우, 막 그냥 코를 막 손에다가 막 손을 뚫겠어. 딱따구리야? 터치! 옳지! 초비 해봤어요? 너무 잘하는데? 터치! 옳지! 좀 더 재밌게 해주려면 멀리 보내고 촉! 터치! 옳지! 재밌잖아요. 네, 이게 무슨 훈련이고 교육이에요. 놀이죠? 그쵸? 다시 한번 멀리 보내고 촉! 터치! 옳지! 이렇게 재밌게 해줘야지 부르면 와요. 재미가 없으면 안 와요. 한 번 더 할까? 촉! 터치! 옳지! 근데 우리 손에 항상 이 트릿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옳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계속 넣어놓고 열어주다가 이제부터는 없는 상태로 합니다.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없어요. 촉! 터치! 옳지! 하고 준비된 데서 꺼내주면 됩니다. 칭찬 세팅이 돼 있다면 세팅된 데서 꺼내주고요. 트릿 파우치가 있으면 트릿 파우치에서 꺼내주시면 돼요. 터치! 옳지! 터치! 옳지! 초비가 잘하긴 하지만 모든 강아지들이 이 정도까지 우리 리더십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어요. 촉! 터치! 옳지! 촉! 터치! 옳지! 촉! 터치! 옳지! 제가 앉아서 있죠? 이제 조금 서서 해볼 거예요. 조금 더 운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만든 똥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초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비는 교육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쟤는 똑똑한데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면 압니다. 다 해요. 자, 이제 조금 일어나서 한번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터치! 옳지! 옳지! 똥개 훈련 계속 시킬 수 있죠? 촉! 터치! 옳지!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촉! 터치! 옳지!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씩 바꿔갑니다. 재밌게! 촉! 터치! 터치! 옳지! 촉! 터치! 옳지! 우리 위빙이라고 하잖아요. 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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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촉아! 촉! 촉! 터치! 후! 옳지! 재밌어 하죠? 또, 자, 벌써 다 됐어요. 초비는 코이파이브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약간 똥개 훈련을 시켰었잖아요. 놀이처럼 터치하면 멀리 던져주고 멀리 갔다가 다시 터치하러 쫓아오고, 이렇게 흥분했을 때 너무 흥분을 많이 해도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과 코이파이브를 합쳐서 교육을 해볼게요. 촉! 일어! 터치! 아이고, 우리 초비가 내가 너무 흥분을 시켰구만. 우리 또 마법의 양탄자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올려놓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아저씨, 원래 애들이 다 그래요. 기다려. 촉! 자리!
앉아. 우리 배운 걸 응용해서 마법의 양탄자와 기다려를 응용하고 앉아. 기다려를 시키고 저는 우리 뒤로 가는 거 기다려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터치! 옳지! 이런 식으로 릴렉세이션 프로토콜과 코이파이브를 같이 응용해서 또 일석이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 자리! 기다려 터치! 옳지! 자, 멀리서도 초! 자리! 자리! 기다려 이게 교육 같으신가요? 놀이 같으신가요? 초! 터치! 힘들어 옳지! 이렇게 에너지를 빼놔야 돼요, 아이들은. 자리! 기다려 터치! 옳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교육하죠? 보호자 리더십 올라가죠? 초비 에너지 떨어지죠? 꿀잠 잡니다. 강아지들이나 아기들이나 잘 때 제일 이뻐요. 마지막으로 성공 한번 시켜주고 초비! 기다려 터치!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터치! 그래 제가 손바닥을 보여줘서 그래. 초비 터치! 옳지! 오늘 리더십 프로그램 7번째 코이파이브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어렵고 아이들이 막 싫어하고 훈련이라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놀이처럼 재밌을 것 같죠? 보호자 리더십도 올라가고 강아지들도 재밌고 그러면서 또 올바른 행동도 배우게 되니까 일석삼조예요. 항상 트레이닝은 저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시고 집에서 차근차근히 이것도 가능하다면 하루에 5분씩 2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달라지는 아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들도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언제 자신감이 높아질까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우리 맨날 혼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호자 시킨 대로 잘 했더니 항상 칭찬을 받고 재밌다 그럴 때 자신감이 높아지고 불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통 그리고 보호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재밌게 이렇게 칭찬 많이 하면서 놀이처럼 꼭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